예상도 못한 산사태가 휩쓸고 간 자리. 엄청난 양의 진흙이 마을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거리를 달리던 버스도 겨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어디 내가 이거 어떤 시대 비행기가 없고 때문에 간지 이것도 리오의 이가 가와노 시대에 없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와 구조된 주민 외에도 주민 상당수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산사태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대, 자위대까지 약 1,000명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된 비에 수색이 한때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신속한 구조와 재해 복구를 당부했습니다. 각 대신 역할을 때와 나뉘어리모 진메다이시네 산사태 지역을 포함한 시즈오카현 일대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500mm를 넘는 폭우가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주민에게 미리 피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이 경사면에 있고 화산재 퇴적 지형이라 지반이 약한데도 충분히 대비하지 않아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도 큐슈에 내린 장맛비로 77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오전 11시 30분쯤 필리핀 남부 술루주 홀로섬 C-130H 수송기가 착륙을 시도하다 산악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수송기에는 조종사 3명과 승무원 5명을 포함해 모두 9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5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수송기 추락 현장 인근에 있던 민간인 2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50명을 구조해 군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대부분 비행기가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에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려 추락 당시에 폭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조종사가 활주로를 찾지 못하고 수송기를 통제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수송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공항은 활주로가 짧아서 착륙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탑승했던 군인들은 최근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이슬람 반군이 활동하는 지역에 투입되기 위해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홀로섬의 산악지역에서는 필리핀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이 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사고 수송기가 외부 공격을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C-130H 수송기는 필리핀 정부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중고 기종으로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수송기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있는 사르지토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 사이 이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63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호흡이 곤란한 중증 환자에게 쓰일 의료용 산소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보건당국에 산소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네망 스톱 옥시겐 센트럴 kami mengalami shutdown sekitar jam 20 sehingga kita waktu itu sudah membackup dengan oksigen-oksigen yang menggunakan tabung. 이처럼 산소 부족이 심각해진 건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2만 명이 훨씬 넘는 환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병원들은 병상 부족에다 산소 부족 현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산소를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가게 앞에 줄을 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Dan ini tadi saya nyampe jam 11, ini jam 12 lebih, sejam lebih sedikit. Saya belum dapat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료용 산소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부족 현상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태풍이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의 강한 바람 탓에 가로수가 밑동체 뽑혔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편도 2차선 도로를 막자
급한 대로 중간중간을 잘라 고룻가루 치웁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집안이 약해지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가로수가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세차게 흔들리는 나무 옆으로 크레인이 움직입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치며 100여 세대가 한때 정전이 됐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린 수도권 전역에 밤사이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세기입니다. 산책로 침수가 우려되어 하천 출입을 금지합니다. 강한 바람에다 시간당 20mm 안팎의 집중호우까지 내리며 서울 청계천에선 평소 사람이 오가던 곳 가까이 물이 차올랐습니다. 흡유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 뒤늦은 장마에 당분간 강하게 내리는 비가 잦을 거란 예보까지 더해지며 시민들은 지난해 같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올해도 많이 올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맨날 잠겨서 막 사고도 많았는데 또 이번에 사고 날까 봐 중부와 남부 지방을 오가는 장마 전선에 이번 주 전국에 비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기름진 간척지 땅에서 품질 좋은 쌀이 많이 나기로 이름난 마을입니다. 황금 물결 넘실대는 가을 들녘이 새마을 창고 벽으로 옮겨졌습니다. 서 달구지로 곡식을 옮기던 그 시절 그 모습도 오롯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마을이 잘 갖고 나가야 젊은 친구들이나 또 후배 사람들이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마을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예부터 흥겨운 농악놀이를 자랑하는 마을인 만큼 신명나는 풍물패의 한마당도 벽화에 담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즐겨 이용하는 찜질방 벽에는 갖가지 꽃이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부채색 벽돌담에 색을 칠하고 시원한 물줄기가 묵은 때를 씻어냅니다. 보성군의 600개 마을 각국에서 시작해 전남으로 확대된 청정 전남 으뜸 마을은 모두 3천여 개. 인식 전환과 환경 정화, 경관 개선 등 3개 분야에 모두 270억 원이 투자됩니다. 청정 전남 으뜸 마을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라남도는 귀농이나 귀촌한 도시민이 원주민과 어순도순 잘 살도록 어울린 마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작고 뾰족한 귀에 반짝 빛나는 눈, 노란 목도리를 두른 채 사방팔방을 누비는 녀석의 이름은 담비입니다. 워낙 재빠른 데다 멸종 이기종 2급이라 좀처럼 보기 힘든 몸입니다. 그런 담비가 임시 우리에 갇힌 건 지난달 12일 도로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겨우 숨만 붙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각종 검사를 비롯한 응급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돌보는 손길에 담긴 정성 덕분인지 담비는 사나흘 만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2주 만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상태가 별로 초기엔 좋진 않아가지고 잘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 회복돼서 오늘 무사히 방생하게 돼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생 장소는 담비가 원래 살던 전북 진안의 한 산골입니다. 코발트색 날개깃과 몸을 감싼 붉고 하얀 깃털. 마치 선명하고 화려한 무지개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국제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여름철새 팔색조입니다. 총 8가지 색을 지닌 깃털을 지닌 팔색조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숲의 요정으로도 불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 마리 이하의 개체만 남아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약 100쌍 정도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새인 팔색조는 보통 5월 중하순에 우리나라 제주도 부근에 도착해 10월까지 머무르며 주로 6월 초에서 7월 하순 사이 산란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례적으로 5월 말에 산란을 하는 모습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르고 현재까지 산란 기록 중 가장 이른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높은 기온과 잦은 비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금년에 80조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5월에 산란하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봄철 기온 중에 기온이 평년 30년보다 한 1도 정도 올라가고 또 강수량도 약 40mm 정도 증가한 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팔색조의 번식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환경에서 사는 팔색조의 특성상 더 많은 개체가 더 오랜 기간 제주도에 머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팔색조 증가가 멸종 위기종에서 벗어날 수준이 될지와 서식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Boli zaujímavé dnes, keď sme štartovali, že sme tam prišli ešte za tmy, no a za Brieženia sme to už vytiahli na plochu. A hoci som absolvoval na tom už dosť hodín, ale už keď sa vydáte raz na dlhú trať, tak už je to iný pocit.1960년대 초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혹독한 우주비행사 시험을 통과한 최초의 여성 13명 가운데 최연소이자 1등이었던 월리 펑크 씨.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주에 갈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한을 60년이 지나서야 풀게 됐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은 펑크 씨가 이달 20일로 예정된 우주 여행에 명예 승객으로 동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You're in zero gravity for 4 minutes. You come back down. We land gently on the desert surface. We open the hatch and you step outside. What's the first thing you say? I will say, honey, that wa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I'll give you a hug. 펑크 씨는 베이조스와 그의 남동생 마크 베이조스 그리고 경매에서 2,800만 달러, 우리 돈 317억 6천만 원의 좌석을 산 익명의 낙찰자와 동행합니다. 이들은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딴 로켓 뉴 셰퍼드를 타고 10분간 우주권으로 여겨지는 고도 100km 상공에 다녀오게 됩니다. 뉴 셰퍼드가 우주로 가는 7월 20일은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 52주년 되는 날입니다. 82세인 펑크 씨는 우주여행에 나선 최고령자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은 자신이 세운 버진갤럭틱의 우주선을 타고 오는 11일 우주여행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조스보다 9일 앞서는 겁니다. 애초 브랜슨은 다음 시험비행에 탑승할 계획이었지만 베이조스를 이기기 위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Astronaut 001
Richard Branson. I'll be evaluating the customer spaceflight experience. And when we return, I will announce something very exciting to give more people the chance to become astronauts. 버진 갤럭틱은 11일 이후 두 차례 더 시험 비행을 한 뒤 내년 본격적으로 우주 관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리크 I always get a thrill when you call back, and sometimes we forget to work because, you know, just like to talk to the frogs for a while, and it's sort of good fun. And 'Doesn't like it. He's giving us a bit of his warning call. They're telling us tha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our environment when an animal that's been around for so long and is so resilient is all of a sudden dropping out. They are dying. Then we need to be looking at our habitats and asking what is wrong. So they are a canary in the mine. They're telling us that we are not looking after this planet very well. At heart, we are about saving animals in nature, but we also recognise when things become really bad, we have to take an insurance policy, and the insurance policy is to store their genome for the future. I mean, we test to make sure that sperm that we collect can fertilise eggs and that they maintain their fertility as a proof of concept. And so in Australia, what we've done in the face of the problems of a catastrophic loss of species is to establish the first genome bank for Australian frogs. London 패션계를 둘러싼 도전과 복수를 담은 영화 크루엘라. 미국과 영국 아카데미를 휩쓴 디자이너 제니 비번이 의상을 맡았습니다. 의상만 270벌, 특수 가발도 240개가 동원됐습니다. This film is the biggest thing I've ever done. Emma Stone had 47 looks. 이른바 쓰레기차 드레스 길이는 무려 12m에 달했고 차량을 뒤덮은 화려한 드레스는 5,060개의 옷감을 일일이 손바느질해서 제작했습니다. 아들의 복수를 다룬 영화 캐시 트럭에서 거친 액션을 보여준 배우 제이슨 스타뎀. 10년 동안 이어온 크로스핏을 바탕으로 6주마다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했고 하루 2,000kcal 미만의 철저한 식단 관리까지 병행했습니다. 17년 만에 재개봉했던 영화 빅피쉬입니다. 시간이 멈춘 장면은 실제로 배우들이 멈춘 상태에서 촬영했고 노란 수선화 사이에서 청혼하는 명장면은 주말 동안 직접 만송이를 심어 만들어냈습니다. 특수 장비도 자주 동원됩니다. 차량에 폭탄을 안고 달리는 영화 발신제야는 속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했고 지금 당신 차량 안 다양한 각도를 촬영하기 위해 러시아 남이라는 장비를 썼습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카메라 크레인을 달고 차를 쫓으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제 카메라 앵글을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장비거든요. 구슬땀으로 탄생한 영화 속 명장면. 촬영 뒷모습은 때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습니다.
YTN 김혜윤입니다. 영화 미션을 보지 않은 사람도 멜로디만큼은 익숙한 가브리엘의 오보에. 가사 붙은 버전 넬라 판타지아라도 알려진 이 곡은 지난해 타계한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작품입니다. 일주기를 맞아 모리코네 음악이 오케스트라 연주로 무대에 오릅니다. 미션과 시네마 천국, 황야의 무법자, 언터처블까지 500곡이 넘는 작품 가운데 대표작을 엄선했습니다. 우리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음악을 맡아 상을 받기도 했던 히사이시 조의 영화음악은 전국을 돌며 공연 중입니다. 이웃집 토토로와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젊은이들에게도 익숙한 레퍼토리들을 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영화 영상이 곁들여지면 감동은 더합니다. 해리포터 3편 아즈카반의 죄수 영상을 보며 존 윌리엄스의 음악을 라이브 오케스트라로 듣는 해리포터 필름 콘서트, 조스와 이티, 쉰들러 리스트 등의 영화 음악을 만든 거장의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세 번째 콘서트인데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 8편 모두를 콘서트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화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식컬한 측면을 살리면서도 영화라는 매체가 주는 또 관객들이 친숙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상과 음악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관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계 라이벌 지브리와 디즈니의 영화 음악을 현악으로 즐기는 무대도 있습니다. 지난 2월 현악 앙상블로 선보였던 공연과 달리 이번엔 사람 목소리를 가장 닮아 따뜻하다는 첼로 열대의 협연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올해 개편된 국립중앙박물관 백자실에는 인기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물 다랑아리 한 점이 놓인 곳입니다. 혼자 앉아 달을 보듯 다랑아리를 멍하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온라인으로 전한 이른바 달멍 영상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그 비대칭의 둥그스름한 형태와 또 무늬 없이 그 유백색의 빛깔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17세기 후반 이후 순도 높은 원료와 1300도 이상의 화력이 확보되면서 탄생할 수 있었던 다랑아리의 매력은 완벽함이 아니라 편안함에 있습니다. 다랑아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제가 볼 적에는 다랑아리 완벽한 원을 추구하다 종국에는 완벽한 원을 놔버리는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랑아리는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입니다. 극사실주의 그림에는 다랑아리가 주는 수수께끼 같은 에너지가 담겼고 따뜻한 빛깔의 사진에서는 어머니의 살결이 떠오릅니다. 수많은 금은 만났다 헤어지는 수많은 인연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를 태우고 석채로 그린 작품에서는 나무와 흙을 태워 다랑아리를 만든 도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형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생성으로 생성인 이 다랑아리로 잉태되는 생명의 순환성을 담고자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비어있는 듯 모든 것을 품은 다랑아리. 완벽한 삶을 추구하지만 마음이 힘든 현대인에게 자연에 따르는 대범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배우에서 감독, 제작까지 종횡무진 활약하는 경이로운 남자 유준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지컬 비틀주스는 어떤 내용이고 또 그 속에서 배역이죠. 배역으로서의 비틀주스는 어떤 역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맡은 비틀주스 역할은 유령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를 못 보죠. 네. 이 비틀주스란 유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고 죽는다는 건 무엇이고 마지막 끝난 다음에는 아마 내가 삶을 한번 이렇게 다시 살아볼까 하는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네. 제작 발표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 세상 텐션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특수 효과 그리고 다양한 음악들이 또 예고되고 있기도 한데 네. 이 뮤지컬 비틀주스의 매력을 자랑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좀 약간 이렇게 한번 딱 꿈틀 걸었을 때 약간 네. 텐션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올라가신 줄 알았습니다. 아, 이 비틀주스는 네. 우리의 인간의 뇌로 판단할 수 있는 인물 저
인물이 사람이 아니죠. 유령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여기 갑자기 뛰어 올라갈지. 네. 갑자기 여러분들 막 하고 외칠지. 근데 이제 거기에 초록색 얼굴로 분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머리가 아니라 의상을 한 6-7번 정도 변화를 시키고 네. 가발도 한 6-7번 정도 체인지가 됩니다. 이제 비틀주스에서 가장 들려주고 싶으신 그 넘버를 저희가 한번 부탁드려요. 저희가 이 넘버는 정말 극장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데 네.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헤이 헤이! 실내지 마켓 웰컴! YTN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끝입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노래와 함께 이게 이제 그 넘버의 그 정말 예. 보여드릴 게 많은데 예. 극장에서 오늘 아침 이 짧은 5분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경이로운 잘생긴 남자 유준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실력파 해녀를 취재하러 온 젊은 PD 경훈. 고집스러운 진옥을 어렵사리 카메라에 담으면서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집니다. 제주도의 파도가 바위를 감싸듯 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친구이자 연인이 됩니다. 연민의 그런 사랑이었다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사랑이지 그 보편적인 사랑은 아니죠. 데뷔한 지 49년, 다채로운 역할을 맡았지만 고두심의 멜로 연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맨날 목말라 했었죠. 근데 저도 소녀 시절이 있었고 그런 시절이 감성이 풍부한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하고 회상을 하면서 30 넘는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두 배우는 설레는 감정을 잘 살려냈습니다. 나는 이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보시는 관객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도 아직까지도 어느 구석에 그런 게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고두심은 이 영화로 이탈리아에서 열린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제주 출신인 만큼 자연스러운 방언을 구사했는데 특히 4.3 사건의 상처를 내뱉는 독백 연기가 백미입니다. 제가 꼭 당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거를 늘상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칫소리와 함께 멍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감독님이 써준 건 아닌데 어떻게 내 입에서 나왔지? 저마다의 삶을 돌아보고 빛나는 순간은 언제였나 짚어보게 되는 영화 빛나는 순간. 배우 고두심의 빛나는 순간은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여자로서는 아기를 잉태하고 그 신비로움에 쌓였을 때가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 YTN 김혜은입니다.